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리아 클릭의 강성원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저번에 어떤 걸 배우셨죠? 저번에는 저희가 1편에서는 레슨 1은 저희가 먹다를 배웠죠. 먹다를 저희가 배웠습니다. 레슨 2는 저희가 가다를 배웠고요. 자, 요번에는 오늘 배울 것은 만나다를 배울 거예요. 자, 만나다를, 친구를 만나다, 아빠를 만나고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의문, 부정문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에는 대화까지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문장하고 훈련하는 방법을 저희가 만들어 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저희가 훈련을 하시고 여러분들 친구나 아니면 한국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랑 전화를 통화해가지고 여러분들 꼭 사용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만나다를 배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자, 여러분들 오늘 배울 거는 만나다예요. meet, 만나다인데 저희가 한국어와 영어 차이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거는 만나다. 자, 나는 BTS를 만나고 있어요. 나는 BTS를 만나고 있어요. 나는 만나고 있어요. BTS를. 요거는 잉글리시 스타일이죠. 자, I am meeting BTS. 우리 그 동사가 미국은 영어는 요 중간에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한국은 나는 BTS를 만나고 있어요 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BTS를 만나고 있어요. 나는 만나고 있어요. 나는 BTS를.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한국은요 요 네 개 하나 둘 셋 넷 요 네 개의 문장이 저희가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요 위에 부분이죠. 나는 BTS를 만나고 있어요. 나는 BTS를 만나고 있어요. 자, 영어 한번 볼까요? I am BTS meeting. 자, 요거는 한국 스타일이죠. 코리아 스타일. 요거랑 똑같죠? 자, I am meeting BTS. 자, 영어는 요거만 쓸 수가 있는 거죠. 나머지 요거하고 요거는 안 되죠. BTS meeting I am meeting meeting I am BTS. 자, 요거는 저희가 영어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하나만 사용이 가능하다. 나머지는 사용을 못한다. 하지만 한국은 요거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하지만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나는 BTS를 만나고 있어요. 요거를 사용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다음. 자, 만나다. 그러면 저번에도 매번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현재, present, 과거, past, 미래, 의문문, 부정문, negative, 의문문, question.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 부정문, 의문문. 현재, 과거, 미래, 부정문, 의문문. 요거를 항상 외우시길 바랍니다. 자, 현재 한번 볼까요? 자, 만나고 있어요. 만나고 있어요. I'm meeting you. I'm meeting you. 나는 만나고 있어요. 자, 나는이죠. meeting, 만나다, you, 당신을. 나는 만나고 있어요. 자, 그냥 요거는 저희는 나는은 없고, 자, 만나고 있어요죠. 자, 만났어요. 만났어요. met. 만났어요. 만날 거예요. 만날 거예요. will이죠. 만날 거예요. 미래. 자, 안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자, 의문문. 만날 거예요. 만날 거예요. 만날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만나고 있어요. 과거는 만났어요. 미래는 만날 거예요. 부정문은 안 만났어요. 의문문은 만날 거예요. 자, 이렇게 현재, 과거, 미래, 부정문, 의문문을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스피킹 트레이닝 스텝 1은 자, 말하기 훈련 1단계예요. 항상 얘기했죠. 나는 만나고 있어요. 민호는 만났어요. 선생님은 만날 거예요. 길동이는 만나지 않았어요. 길동이는 안 만났어요. 만나지 않았어요도 되고 안 만났어도 됩니다. 자, BTS는 만날 거예요? BTS는 만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게 뭐냐면, 자, 나는 이름이죠? 길동이는, BTS는, 민호는, 선생님은, 엄마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말하기 위해서는 항상 요거하고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
아까 배운 거 가지고 한번 답을 한번 문제와 답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호님 어제 길동이 만났어요. 자, 민호님은 이름이죠. 어제 yesterday, 길동이는 이름이죠. name. 그다음에 만났어요는 의문문이죠. 그래서 민호님은 어제 길동이를 만났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yes or no인데, 자, 예, 만났습니다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과거잖아, 과거, 그죠? 어제니까. 그러면 예, 만났어요. 과거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과거를. 그 다음에 만약에 no, 아니라고 하면은 아니요, 안 만났어요. or 만나지 않았어요. 라고 답변하시면 되고요. 자, 민호님, 내일 준호님 만날 거예요? 내일 준호님 만날 거예요? 내일 퓨처죠? 만날 거예요? 의문문. 또, yes or no예요? 아니요, 못 만나요. or 안 만나요. 자, 못 만나다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안 만나다는 건 I don't, I hate Juno, so I don't want meet. so 안 만나다고요. 못 만나다는 거는 I'm so busy, so I don't meet the Juno. 나는 바빠서 준호를 못 만날 거예요. 하지만 안 만나다는 I'm hate Juno. 나는 준호가 싫어. 그래서 준호를 안 만날 거예요. 그래서 안 만나다, 못 만나다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누구를 만났니? 누구를 만났어? 라고 하면은 여기 단어를 외워야 될 게 있죠. 친구를, friend, 남자친구를, my boyfriend, 농구 선생님을, basketball teacher, 자, 오빠를, my brother, 누나를, sister, 그 다음에 선생, 친구들은, 여기 S가 붙죠. 친구들. 한 사람을 말씀드릴 때는 친구를 얘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명, 세 명, 네 명, two people, three people 있을 때에는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들. 자, 요 보시면은 나는 친구를 만나고 있어요. 민호는 농구 선생님을. 자, 여러분들 친구를 하지만 but 농구 선생님 만났어요. It's correct, okay? It's not wrong. 이건 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 만나고 있어요도 되고 친구를 만나고 있어요도 됩니다. 남자친구 만날 거예요도 되고 남자친구를 만나도 될 거, 만날 거예요도 됩니다. 오빠를 만날 거예요도 되고 오빠 만날 거예요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친구들을 만날 거예요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워야 될 게 요거를 외우시고 그 다음에 말 트레이닝 하는 거를 나는 친구를 만나고 있어요. 민호는 농구 선생님을 만났어요. 선생님은 남자친구를 만날 거예요. 나는 오빠를 안 만났어요. 선생님은 친구를 만날 거예요. 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문장 말하기 트레이닝을 하면 됩니다. 넥스트. 자, 그럼 배운 거를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엄마 내일 아빠를 만날 거예요? 라고 하죠. 엄마 mom 내일 tomorrow 아빠를 만날 거예요? 라고 하죠. 그죠? Mom are you going to meet your dad tomorrow?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만난다라고 하면은 그래. 자, 이게 아들 son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존댓말을 했죠. 그죠? 근데 엄마가 아들한테 얘기할 때는 반말로 하죠. 그래, 내일 아빠 볼 거야는 반말이죠. 그죠? 아들이 엄마한테 얘기할 때는 엄마 내일 아빠를 만날 거예요. 존댓말. 엄마는 아들한테 그래, 내일 아빠를 볼 거야 라고 해가지고 반말 씁니다. 여러분들 존댓말하고 반말 잊어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넥스트. 자, 선생님 어제 민호를 만났어요 라고 하죠. 자, 요것도 학생이 말한 것 같아요. 그죠? 학생이 말했죠? 자, 선생님 어제 민호를, 선생님 어제 민호 만났어요? 라고 하죠? 그죠? 아니, 반말이죠? 아니, 요가 아니죠? 아니, 반말입니다. No. 자, 어제 민호를 안 만났어. or 어제 민호를 만나지 않았어요. 않았어요는 존댓말이에요. 그래서 반말과 존댓말을 여러분들
잘 구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넥스트. 자, 선생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라고 했죠? 선생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Teacher, what are you doing right now? 선생님 뭐 하고 있어요? 나는 농구 선생님 만나고 있어. 반말이죠? 자, 그러면은 계세요? 라고 했죠? 뭐 하고 계세요? 라고 하면은 학생이 선생님한테는 존댓말 했고요. 그죠? 뭐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은 학생한테 나는 농구 선생님을 만나고 있어 라고 해가지고 반말을 썼어요. 그래서 나는 I 농구 선생님 basketball teacher 만나고 있어. 그죠? 자, 다음 어디서 만나니? Where? 장소를 place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집에서, 친구 집에서, 학교에서, 식당에서, 엄마 집에서, at home, at friend house, at school, at restaurant, at mom's house.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집에서 친구를 만나고 있어요. 민호는 친구 집에서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선생님은 식당에서 농구 선생님 만날 거예요. 나는 학교에서 오빠를 만날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올려줘야죠. 자, 선생님은 엄마 집에서 친구를 만날 거예요. 라고 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만났어요. 라고 하는 거는 민호는 만났어요. 과거죠. past. 그래서 어제 친구 집에서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자, 만날 거에는 future죠? 자, future면은 선생님은 내일 식당에서 오빠를 만날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나고 있어요. present죠? right now. 민호는 지금 친구 집에서 친구를 만나고 있어요. 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형을 쓸 때는 지금. 만났어요는 어제, 만날 거에는 내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또 문제하고 답변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엄마 어제 뭐 했어요? Mom, what did you do yesterday? 엄마 어제 뭐 했어요? 어제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났어. 자, 이거 반말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들 아니면 딸이 존댓말 하는 거죠? 그죠? 엄마 어제 뭐 했어요? 라고 할 때, 엄마가 아들한테는 어제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났어? 라고 해가지고 반말을 사용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말하고 존댓말은 구별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자, 아빠는 내일 어디 갈 거예요? 자, 아빠, dad, 내일 tomorrow? 어디, where? 갈 거예요? 의문문이죠? 그죠? 아빠 내일 어디 갈 거예요? Dad, where are you going tomorrow? 아빠 내일 어디 갈 거예요? 자, 아빠가 반말을 해야죠. Yes. 내일 선생님 집에서 농구 선생님 만날 거야. 라고 답변을 하면 됩니다. 자, 지호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호, what are you doing? 자, 우리 여러분들 이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쓰죠? 영어도 그렇고 한국어도 그렇고. 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 라고 하죠? 저는 식당에서 농구 선생님을 만나고 있어요. 저는 식당에서 농구 선생님을 만나고 있어요. I'm meeting the basketball teacher at the restaurant. 이죠? 그죠? 지호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저는 식당에서 농구 선생님 만나고 있어요. 자, next. 자, 이제 여러분들 이어서 한번 갈게요. 자, 선생님 내일 민호 만날 거예요? 라고 하죠. 선생님 내일 민호 만날 거예요? 의문문이죠. 네, 만날 거예요. 내일 만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다시 질문해도 되겠죠. 어디서 만날 거예요? Where are you going to meet? 자, 어디서 만날 거예요? 어디서 만날 거예요? 학교에서 만날 거예요? 아니면 집에서 만날 거예요? 아니면 커피숍에서 만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단어만 하나씩 바꿔주면 문장이 됩니다. 자, 민호야, 지난달에 농구 선생님 만났어? 민호야, 지난달 last month 농구 선생님 만났어?
바스켓볼 티처 만났어? 과거죠? 만났어. 자, 이거는 친구끼리 대화죠? Just talking the friend. 그래서 반말. 민호야, 지난달에 농구 선생님 만났어? 만났어. 자, 어디서 만났어? Where did you meet? 집에서 만났어.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들끼리 대화하는 거를 배워봤습니다. 자, 한국어 공부는 여러분들 공부가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자, 지금까지 코리아클릭 강성원 선생님이었습니다.